맞나?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 시험 치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 13. 열심히 복습하셨네요. 오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물건을 보고 무엇인지 묻고 그것이 여러 개니까 그것들은 뭐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They are bats.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은 뭐예요? What are these? 그랬더니 이것들은 팽이들이에요. They are tops. They are tops.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se? Okay. 그 다음에 They are robots. Okay.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What are these? 뜻이 뭐죠? 저것들이 아니고요. 이것들은 무엇이니라고 묻는 거죠? 네. 그러면 what are these가 왜 이런 뜻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what의 뜻은 무엇이고요. 그건 비동사. 와우, 그렇죠. 비동사고. 그 다음에 뜻은 있다. 그렇죠. 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이다를 의미로. 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무섭고 힘들구나. These 의 뜻은 이것들이죠. 근데 이것도 배웠어. 네. 이것은 뭐였더라? 이것. 그렇지, this죠. 네. 그러면 this하고 these의 차이점이 도원이 생각하기엔 뭔거 같아? these. 야, 잠깐만. this하고 these. 근데 this는. this는. 야란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 그렇지, 한 개지. these는. 그렇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같은 점은 뭐야? 이것을 가리키는 오케이, 가까이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뭔가를 가리킬 때 한 개면 this, 여러 개면 these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내가 됐어. these, this. 오케이. 자, 한 개면은 비동사에 대한 얘기를 넘어갈까? 한 개면은 한 개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한 개 아니라서 남자 한 명이 he죠. 네. 그렇죠. 이거 한 명이잖아. 네. 그럼 얘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지? 얘랑 같이 쓰는 he is. 그렇지. is지. 그렇지? 네. 그러면 are는 여럿이랑 같이 쓰는 거지. 네. 여기에 가까이 있는 물건이 한 개인 것 같아, 여러 개인 것 같아. 여러 개. 그러니까 비동사도 이런 걸 쓰지 못하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뭐라고 하면 된다. 가까이 있는 한 개가 무엇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is this? 네? 됐어요. 오. 했어요? 짱. 맞습니까? 오케이. 가까이 있는 물건 한 개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What is this? 여기는 왜 are가 아니고 왜 is가 사용됐지? 왜냐하면 두 개에 대한 표현에서 쓰는 거고, 그치? 네. 그 다음에 is는 한 개에 대한. 그렇죠. 근데 what is this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연필이다 치자. 네. 그렇죠. 그러면 연필이야 라고 알려줄 때는 뭐라 그래요? It's a pencil.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It하고 they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뭘까? 일단 다른 점부터 얘기하고. 다른 점은?
얘는 여럿이고 얘는 한 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점은 나도 아니고 그렇지 너도 아닌 제3의 것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뭐 물체나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어떤 남자야. 그건 뭐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자야. She. 그렇죠? 도원이가 말을 할 땐 도원이가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네 말을 듣고 있는 나는 뭐가 되는 거야? You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말할 땐 선생님이 I가 되는 거고 도원이가 U가 되는 거야. 그럼 저기 있는 예빈이는 She가 되는 거야. 저기 있는 민준이는 H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쟤들 둘이 다 같이 얘기할 때 뭐가 되는 거야? They. They가 되는 거야. 민준이요? 그러면 옆이 여기 있으면 pencil 주겠네. 그렇지. pencils 되네요. 오케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이 좀 이따 부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도원이란다. 참, 민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들이 뭐였더라? These. 야 These. 그렇지. These.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의 남자 형제들이란 문장인데 한번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 These are my brother. Brothers. 그렇지. These are my brother. 아, 잘 읽었어요. Very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방망이는? Bat. 박쥐란 뜻도 있어. 이런 뜻일 땐 무슨 시죠? 이럴 때는 방망이죠, 당연히. 아니, 무슨 시냐고.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 이름. 그렇죠, 이름 시. 그 다음에 이런 뜻으로도 쓰인대. 그렇지? 무슨 시죠? 그렇죠, 하다 시죠. 오케이, 승민아 왜? 저 오늘 학교에서 그거 유실시 다녀간다고 못 갈 것 같아요. 또? 네, 일요일 날에 보고 갈게요. 일요일 날 이번 주는 보강 없는데. 없어요? 다음 주는요? 선생님이 이 주말에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알았어. 네. 오케이. 다음에 공부. 오케이, doll, doll.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시예요? 네? 이건 무슨 시예요? 이름이요? 응. 이름. 이름 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강아지 인형을 갖고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a Pepper. Okay. Puppy. Puppy doll. 됐습니까?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가 내는 유어? 중에서 뭐 됐어요? 어.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Y, E. I, E, 짤막. 짤막. 여기서 뭐가 됐어요? 그냥 퍼피라고 했으니까 이요. 그렇지, very good. 자, 계속해서 이것. This. 가까이 있는 한 개라 그랬죠. 오케이, 이것은 책입니다. This is a book. This is a book. What is this? 그랬더니 그 다음에 robot. 어떻게 쓰면 되죠? R O B O T. 그렇죠, very good. Robot. 무슨 시죠? 네? 무슨 시죠? 무엇입니까? 이름시? 이름시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시죠. 오케이. 이제 로봇들이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고 있는 중이라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New. 잠깐, now 같은데? 그렇지. Now. Robots are linked for Life on Mate. 오케이, 잘 읽었어요. Looking. Mars.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New robots are looking for life on Mars.
Okay, looking. Looking. Okay, 다음 계속해서 엄마야? 글씨가 써지네.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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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럿이죠. 이름 씨가 여럿이면 이렇게 S를 씁니다. Okay, 그 다음? Balls. Balls. 어떻게 쓰면 Balls. 되죠? Well, B. B. A.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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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렇지. Balls.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운동장에 공이 있다라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Balls. Balls. On. On. They. The. Fading. 어,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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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했고요. 그 다음에는? Top. 그렇지. 어떻게 쓰면 되죠? T. T. O. O. P. P. 그렇죠. Top. 꼭대기란 뜻도 있어요. 오케이. 필터 할 때, 거기 설계도에 탑이 있거든요. 그거, 그거네.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위에서 탑도 있어요. 오. 오케이 그렇군요. 그는 팽이를 가지고 있나요? Does he have a top? 오. 다음에 팽이들. 팽이들. Tops. Tops. 그렇지. 다음에 로봇들. Robot. Robot. 이름씨인데 여럿이니까 이렇게 S를 붙여서 여럿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나는 로봇들을 사고 싶어. I want to play by the robot. 그렇죠. I want to buy the robot. Okay. 그 다음에 무엇? What?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였더라? What이요? 어,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죠? What이 이런 뜻이죠? 네, 무엇? 잠깐만요. 어떤 쟁이에 대면? 오케이. 무엇 펜, 무엇 종이, 무엇 책상. 전부 이름씨네요. 아, 이름씨였어? 그렇죠. 근데 대답은 돼있던데, 여기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공은? Ball. Ball. 오케이. 그 다음에 인형들은? Dolls.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많은 인형을 갖고 있어요. She has a Late. A lot of dolls. She has a lot of dolls. Okay, 잘했습니다. 네. 자, 시험 치고 패드하세요.